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케미스트리. 오늘은 기체 화학 반응에 관한 양론 계산 연습 문제 뭐한 다섯 여섯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인데 레이먼드 창 교과서의 5장에 있는 문제 중에서 선별했습니다. 플로린하고 염소하고 혼합 기체예요. 혼합 기체가 밀도가 14도씨, 온도 가르쳐 줬어요. 14도씨, 14도씨. 그때 0.893 ATM에서 1.77 g/L다. 이럴 때 기체들의 백분율 계산하라. 그러니까 F의 퍼센트하고 질량으로 CL의 퍼센트하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계산을 하려면 밀도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V는 NRT 했어요. 그런데 이제 N이 이것이 뭐냐면 몰수잖아요. 몰수니까 질량이 있을 거고 몰질량 이렇게 나눠 준 것이 몰수예요. 그래서 N분의 M 아무튼 이거 집어넣게 되면 PV는 대문자의 몰질량이고 질량 R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여기서 V분의 M이 보통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게 이제 질량,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V분의 M, 그러니까 V를 이쪽으로 내려주죠. 그게 M이 저쪽으로 올라가고, RT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RT분의 PV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것이 D.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그냥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개가 혼합 기체예요. 그래서 각각이 얼마씩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몰수를 쓰니까 염소의 몰수, 플로린의 몰수. 그런데 전체가 압력이 있으니까 전체가 1이라고 그럴 때 각각의 몰의 비율, 그래서 몰분율을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몰분율 사용을 할까? 제가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플로린 가스, 플로린의 몰분율을 X라고 그러고, 클로린의 염소의 몰분율을 두 개밖에 없으니까 1-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D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D를 사, D, 아까 RT분의 PM, 이거는 분자량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1.77 g/L로, D를 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몰질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몰질량은 지금 분자량 을 얘기하는 거죠. 그중에 우리가 각각의 몰분율을 줬으니까 실제로 얼마 있는지 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잠깐만요. 여기서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몰질량이 두 개가 혼합이기 때문에 믹스처예요. 그래서 플로린하고 염소하고 혼합 몰질량이죠. 그러니까 평균 몰질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질량의 몰분율에 대한 가중치 곱해서, 그러니까 몰분율 곱하기 분자량의 합, 그것이 이 혼합 기체의 몰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하려면 제가 지금 펜을 찾고 있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몰분율 곱하기 분자량, 그러니까 이것이 플로린 38이고요, F2가 38이에요. 클로린 35.45 곱하기 2, 그래서 클로린 70.90이 클로린의 분자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몰분율 곱하기 분자량, 몰분율 곱하기 분자량, 이것이 혼합 기체의 말하자면 분자량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이 이렇게 들어갔고, 자, 그래서 이 식이 들어갔고, 다음에 압력은 여기서 0.893 atm 줬었고, 자, atm 단위하고 리터 단위하고 줬으니까 0.082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R 값은 0.082, 그리고 리터 ATM 들어가고 이제 몰 K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14도씨니까 K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273 그냥 더했습니다. 273.25 하는데 273 해도 그냥 되겠습니다. 그래서 287K
14도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x가 있어요. 그래서 x에 관한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나머지 다 숫자예요. 그래서 요거 좀 깨끗하게 지우고 한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숫자들 계산을 해서 앞에 건뭐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여기다 곱한 거 이거 되겠고요. 다음에 이거 다 곱해서 33.9x, 그다음에 이거 다 곱해서 뭐63 이거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x를 풀어주면 x가 0.735 이렇게 나와요. 자, 몰분율이 x, 그러니까 플로린의 F2의 몰분율이 0.735고 클로린 Cl2의 몰분율이 이거 1에서 빼준 거0.265 이렇게 됩니다. 자, 몰분율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몰분율 알았으니까 1몰이라고 가정하고 질량이 얼마 되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1몰에 대해서 혼합된 기체라고 생각하고 그 몰분율을 분자량으로 곱하면 각각의 질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몰분율이 1몰에 대해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1몰의 F2에 대해서 1몰의 분자량이 38.00, 그래서 0.735 곱하면 27.9g의 F2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린에 대해서는 아까 0.265였어요. 그리고 클로린의 몰질량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8.8g Cl2가 있죠. 자, 그러면 합한 게 전체 질량이에요. 그래서 전체 질량 합친 것이 둘을 합치니까 46.7g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각각 질량 배분율 구하라니까 이것분에 이거 한 것이 F2의 질량 배분율이 되겠고, 이것분에 이거 한 것이 Cl2의 질량 배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구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질량분의 F2의 질량,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질량분의 F2 질량 해서 퍼센트로 구해주면 59.7%, 전체분의 18.8 클로린의 질량 해서 배분율하면 40.3%,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문제 출제를 하면 아마 둘 중에 하나, 숫자만 답하라 이렇게 문제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안 붙이고 숫자로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풀어봤고요. 지금 한 문제 푸는데 한 7분 걸렸네요. 한 3, 40분 정도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했어요. 발효할 적엔 보통 글루코스, 녹말이 분해돼서 글루코스가 되고, 글루코스가 이제 효소들에 의해서 이스트에 대해서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이산화탄소는 발생을 하면 포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잴 수가 있죠. 부피를 재면 기체가 얼만큼 발생이 됐으니까 실제로 얼만큼 반응했다. 이런 것을 그 반응하는 반응식은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반응식에 의해서 글루코스 1몰이 2몰의 에탄올 만들고, 그 다음에 2몰의 CO2 만든다. 그래서 이거의 부피를 재면 몰수를 알수 있고, 몰수를 알면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또 실제로 주어진 양에 대해서 글루코스 5.97g이 반응했는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얼마나 에탄올이 얻어지는지 이런 수득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97g에 대해서 CO2가 1.44리터가 얻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CO2가 얼마만큼 생겼는지 몰수를 계산하고, 그 몰수 대비 이것이 얼마만큼 사용이 됐는지를 해서 질량을 구하고, 이것분의 그 질량하면 전체가 사용된 양이니까 수득률을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풀어나갈 텐데, 그래서 맨 처음에 몰수를 구하죠. 그래서 CO2의 몰수, 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CO2의 몰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되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론 수율을 먼저 계산해요. 이론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글루코스가 주어졌을 때 CO2가 몇몰 나오느냐, 그걸 먼저 계산해요. 그리고 다음에 이걸로부터
실제 생성된 CO2니까, CO2가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수를 구하고 이 이론 수율분의 실제 수율 곱하기 101개 반응 수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율 먼저 계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율 먼저 계산하면 자, 5.97g 글루코스를 줬어요. 그런데 몰수로 이거 1몰에 대해서 2몰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몰수 계산하려니까 일단 분자량 180.2로 곱해주고 180.2분의 1을 곱해주고 그러면 그런 글루코스 없어지고 몰이 나오죠. 그럼 1몰 대 2몰 그래서 1몰 대 2몰에서 CO2의 실제적인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CO2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자, CO2의 몰수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얻은 CO2가 얼마인지 그렇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2가 1.44리터 주어 있으니까 1.44리터에 대해서 구하자면 아 이건 또 제가 지금 풀이를 처음 봐서 그러는데 아 이거는 이거로부터 부피 계산을 해요. 뭐 부피에서 몰수를 계산해서 몰수의 비를 구하거나 이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피를 계산해서 여기서 구한 부피를 이 비율을 따져내거나 뭐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수가 주어졌으니까 이상기체 상대방 등식 그냥 사용을 해서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n 값을 줬어요. 그쵸? 그다음에 r 값이 있고 t가 있고 t는 지금 293K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압력 ATM. 그래서 리터로 구할 건데 ATM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0.08이 그냥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몰수 0.08이 293, 0.984 집어넣으면 1.62리터 이게 나오죠. 자, 이론적으로 5.97g 사용했을 때 1.62리터 나와야 되는데 실제 얻은 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수동률은 1.62분의 1.44 곱하기 100 해서 수동률 계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텐데. 자, 그래서 퍼센트 일드 수득률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실제로 이론적으로 계산한 게 1.62, 그리고 실제로 얻어진 거, 이렇게 문제에서 준거 1.44 곱하기 100 해서 88.9% 이렇게 이론분의 실제 곱하기 100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반응 수득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탄산칼슘 시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순수한 건지, 뭐 다른 불순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탄산칼슘을 염산에 용해 녹였습니다. 염산에 녹이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역시 뭐 포집을 하면 부피를 잴 수가 있겠고 또는 우리가 이제 원소 분석할 때처럼 흡수제가 있죠. 그래서 흡수를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한데 여기서는 포집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상 포집 물속에다가 용기를 집어넣고 그렇죠? 물로 완전히 채워진 용기를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기체를 넣어주면 기체가 물을 밀어내면서 그 안에 부피를 잴수 있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포함된 탄산칼슘 시료 3g을 염산에 용해시켜서 20도씨 조건을 줬어요. 어떻게 보자 여기가 그렇죠? 20도씨 792mm의 치지에서 0.656리터 이산화탄소가 리터로 발생했다. 시료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의 질량 배분율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뭘 하나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뭐가 필요하죠? 여기서 뭐가 필요한가? 잠깐만요. 부피가 직접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뭐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펜을 가져오고, 예, 그래서 탄산칼슘 시료 3g을 염산에 용해시켰더니 이런 조건에서 이만큼의 리터에 아주 부피를 정해줬어요.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다. 제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을 했었냐면은 수상포집을 했을 경우에는 수증기의 압력, 증기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미 리터로 주어져 있고 뭐 수상 포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쟀습니다. 그래서 시료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의 질량 배분율이 얼마나 순수한 탄산칼슘인지 그걸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문제에서 일단 그러면 반응식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반응식부터 먼저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응식부터 쓰는데, 그래서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식 쓰면 탄산칼슘하고요 HCl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CO2 발생을 해요. CO2 나오고 다음에 CA하고 CL2 남고요. H2O 나오고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반응식이 이렇게 되니까 1몰 대 1몰 반응이 되는 거죠. 자, 1몰 대 1몰 반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이피션트 1대 1이다. 1몰 대 1몰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았고요. 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부피를 줬으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V는 NRT인데, PV는 NRT인데, 그러니까 이거 좋죠? 이거 여기 0.656리터 이렇게 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또 792mmHg인데, 우리가 0.08이 리터 ATM 쓸 거거든요. 그래서 ATM으로 고치려니까 760분의 1을 곱해서 밀리미터 밀리미터 없어지고 ATM만 남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에서 ATM 넣고 리터 넣고 그래서 리터 ATM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결이 됐고 리터도 집어넣고 0.08이 집어넣고 온도는 20도씨라고 그랬으니까 273 더해줘서 273에 20도 더해서 293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니까 다 계산하면 2.8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몰이 되죠. 0.028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몰비니까 여기서 이게 0.0284 1대1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CaCO3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료가 3g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 몰수를 그람수로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CaCO3 분자량 알고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진행을 계속하면, 그래서 일단 그람수로 고치기 위해서 분자량이 100쯤 돼요. 100. 아, 100.1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주면, 일단 여기 이게 1몰 대, 그러니까 1몰 대 1몰 생기니까, 이거 몰수고 1몰 대 그때 그냥 이거하고 이거 같은 겁니다. 몰수가 자 그래서 2.84 곱하기 10 마이너스 2승 몰 CaCO3가 얻어졌을 텐데 1몰의 CaCO3가 100.1g이에요. 그래서 2.84g의 CaCO3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3g 안에. 그래서 순수한 그 질량 배분율 얼마나 순수한 건지 그걸 계산하려면 3분의 주어진 시료의 양분에 실제 있는 양,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그 순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그래서 3분의 2.84 곱하기 100 해서 이 순도가 상당히 순수한 거다. 다시 말해서 이게 94.7%다. 이렇게 답을 냈어요. 아, 단지 여기서는 좀 주의할 거는 불순물이,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죠. 그러니까 0.16g은 딴 거예요. 뭔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저기 염산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내는 거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불순물은 염산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가 유의해서 문제 푸시면 실제 문제 현장에서의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연 금속이에요. 그 시료를 과량의 염산하고 반응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식을 줬네요. 그래서 반응식을 줬는데 그것이 징크하고 HCl하고 반응해서 징크 Cl2 만들고 H2가 나와요. 그래서 H2의 양을 측정을 해서 아연 시료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는 수소 기체를 이제 여기서 이제 수상 포집을 했다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거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가 돼갖고 잠깐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수상 포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줬고요. 그리고 기체 부피가 7.8리터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그때 압력이 0.980 ATM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수소 부피를 알면 수소 몰수를 알수 있고
몰수라면 1대1이었으니까 징크에 몰수를 할수 있죠. 그러면 징크에 뭐 원자량을 가지고 실제 그램수를 할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상포집을 하면 수증기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증기의 분압, 증기압이 있고 그걸 뺀 나머지가 수소의 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987 ATM 중에서 수증기의 분압 23.8mHg, 그러니까 이것도 ATM으로 고쳐야 될 거예요. 760분의 1을 곱해서 그걸 빼준 것이 수소의 분압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분압분의 부피 조수니까 몰수를 구할 수 있죠. PV equal NRT에서 다만 압력을 이거 빼준 압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풀어가도록 할 텐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압력이 수소의 분압 더하기 수증기의 증기압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분압은 전체 압력에서 수증기의 분압을 빼주게 되죠. 그래서 전체 압력 0.987 ATM. 그런데 수증기가 25도에서 23.8mHg예요. 그래서 760분의 1을 곱해준 거. 그랬더니 여기서 빼주니까 0.949 ATM이 수소의 분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수소의 분압이 거기까지 됐고, 수소 분압 알았으니까, 수소 압력 알았으니까 이제 뭘 구해야 되죠? 몰수 구할 수가 있죠. N은 PV분의, 그렇죠? RT분의 PV. 그래서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N을 구할 수가 있는데, N을 구할 수가 있는데, N은 그러니까 PV equal NRT니까 P는 RT분의 PV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T는 지금 얼마였더라? 25도 그랬으니까 273도에서 298, 그리고 압력은 수소 분압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고, 다음에 여기서 부피가 7.8리터 나왔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뭘 빠졌죠? 아, 저기 기체 상수 빠졌죠. 그래서 기체 상수 0.08이 다 리터 ATM 단위니까, 여기 여태 오늘은 전부 다 리터 ATM을 썼어요. 다른 단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줄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 그래서 이 구한 것이 다 숫자만 계산해주면 0.303몰의 H2가 발생이 된 겁니다. 발생이 됐는데 여기서 뭘 구했어요? 반응에 사용된 아연 금속의 질량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1몰 대 1몰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연의 몰수도 0.303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연의 몰수가 그렇게 되는지 보면, 그래서 그람 수를 구하려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그래서 0.303몰 H2인데 여기서 1몰 대 1몰 반응했어요. 그래서 징크의 몰수도 0.303이고 1몰 징크가 원자량이 65.39입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19.8g 징크를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막 강조를 했습니다만, 수상 포집할 적에는 할 때는 수증기의 분압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니켈 그 카보닐이라고 그래요. 그 CO가 있는 거. 그러니까 CO를 리간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니켈 금속 있고 CO가 몇 개가 붙습니다. 보통 뭐네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붙고 다섯 개도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붙기 때문에 그게 몇 개가 붙었는지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NiCOX라고 하는, X는 이미 숫자, 이미라기보다도 이제 정해진 숫자인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기체장 화합물을 만든대요. 기체니까 부피를 잴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에서 재는데 이번엔 이제 다른 걸 줬어요. 그래서 이 기체를 받아가지고 부피를 잰게 아니라 확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분출 실험을 했어요. 뭐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메테인 놓고서 얼마나 빨리 메테인이 분출이 되는지, 또이 NiCOX가 얼마나 빨리 분출이 되는지 했는데, 메테인이 NiCOX보다 3.3배 빨리 분출된대요. 그럼 분출 속도는 뭐에 비례합니까? 분자량의 제곱근의 분의 1에, 즉 반비례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분출 속도의 비, 그것이 분자량의 제곱근의 역수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것의 분자량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CH4 분자량 알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Ni의 원자량을 빼주면 CO가 몇 개든 그것들의 분자량이죠. 그 빼준 나머지 질량에 대해서, 몰 질량에 대해서
CO의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X가 몇 개인지 나오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문제는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풀이를 넘기게 되면, 그래서 일단 그 분출 속도 R2분의 R1은 M1분의 M2의 제곱근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여기가 메세인이 1이면 여기 니켈은 3.3이다 이거죠. 그래서 메세인의 분자량이 3.3배가 빠르니까 니켈이 1이면 니켈 컴파운드가 1이면 메세인이 3.3배 빠른 거죠. 예, 그러면 메세인의 분자량이 16종공사가 밑으로 가고 니켈 컴파운드의 분자량이 위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곱근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제곱 3.3 제곱한 게 10.89고요. 제곱했으니 이거 루트 없애고 16종공9분의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16종공4 곱하기 10.89 한 것이 이 니켈 카보닐, 니켈 카보닐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컴파운드 이름을 니켈 카보닐의 분자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니켈 카보닐 분자량은 우리가 16.04 곱하기 10.89에서 174.7 이렇게 구했어요. 174.7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놓고 그럼 COX의 분자량은 174.7에서 뭘 빼줘요? 니켈의 원자량입니다. 이거 니켈의 원자량 빼주게 되면 이것이 COX의 분자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CO는 얼마가 될 거예요? 16 더하기 12 하니까 28 되겠어요. 그래서 28로 저걸 나누게 되면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값을 구하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CO 한 개. 이거 어떻게 됐죠? 죄송합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CO 하나, 그리고 COX가 여기 위에 거 그랬더니 4가 나, 뭐 4.141인데 뭐 정수로만 해야 되잖아요. 4죠. 그래서 이거 분자식이 Ni 카보닐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테트라 카보닐 니켈 컴파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까지 풀었고요. 지 문제까지 풀었고, 제가 잠깐 깨끗이 해놓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문제 될것 같아요. 그런가요? 하나 더 있나? 아, 이거 마지막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대발수 이퀘이션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발수 이퀘이션을 푸는 건데, 반대발수 이퀘이션을 풀라고 그러면은 반대발수 이퀘이션 일단 분자 자체가 실제 개체는 자체 부피가 있다. 그래서 V-NB를 부피로 쓰고요. 그리고 분자끼리의 인력에 의해서 부피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실제 압력은 그 만큼 적게 되죠. 그래서 그 부피 보정, 그리고 압력 보정 상수를 반대발수 A 상수라고 그러고, 부피 보정 상수를 반대발수 B 상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문제는 일단 제가 책에서 식하고 그 A값, B값, 상수 값들을 구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문제를 푸실 적에 요 단위가 있어요. 요 단위가 잘 사용이 돼서 그 원하는 단위로, 즉 여기서는 압력 계산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P는 V-NB분의 NRT 마이너스, 그러니까 V분의 NRT가 원래 이상기체인데 여기 NB가 붙는 것이 V가 됐고, 또 V제곱분의 N제곱분에 비례하는 압력 감소가 있어요. 이게 반대발수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B값 집어넣고, 이거요. 여기다가 A값 집어넣고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사실은 뭐 그냥 좀 복잡하긴 해도 숫자를 잘 집어넣어서 계산기 틀리지 않고 누르게 되면은 답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지우고 깨끗하게 해놓고 다음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 그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식 그대로 이 반대발수 이퀘이션에다가 A값, B값, 그리고 현재 주어진 온도, 부피, 그 다음에 몰수. 그래서 N, R은 뭐 기체 상수고요. T 그다음에 V 줬으니까 이쪽 사이드에 있는 건다 줬죠, 그렇죠? 그래서 P는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5리터였고요, N이 지금 2.5 몰수였고, B 값은 0.0427, 그리고
그 다음에 N, R, T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이쪽 첫 번째 텀이라고 그래요. 항에서 봤을 때이 단위가 다 없어지고 압력만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압력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일단 리터가 다 없어져요. 위에 리터 하나 있죠? 이건 한 텀이니까 앞에 리터 있었죠? 이 리터 없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K가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죠. 밑엔 K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몰수가 없어지죠. 몰수가 위아래 없어지고 여기도 밑에 있는데 위에 없어지죠. 그래서 다 없어지고 ATM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하면 ATM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항도 보면은 A 값이요. 여기서 이 A 값을 주시해봐야 되는데 A의 단위가 있어요. 상수가 3.59, 그냥 3.59가 아니라 ATM, liter square, per mole square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까지 정확하게 잘 가져와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N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몰의 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는 V의 제곱이니까 리터 제곱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리터 스퀘어 없어지고 몰 스퀘어 없어지고 남는 건 ATM 하나 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ATM, 뒤에도 ATM 하니까 계산만 잘해주면 18정형 ATM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잘풀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예상한 압력과 계산된 압력과 비교해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좀 깨끗하게 해놓을까요? 자, 그리고 이상기체 방정식은 그냥 P는 V분의 NRT 계산하면 됩니다. 뭐 별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P는 V분의 NRT 계산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2.5 집어넣고 0.08이 집어넣고 T450K 집어넣고 5.0L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8.5 ATM 나왔죠.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은 18.0 ATM.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맞을 거예요. 좀더 실제 값에 가까울 겁니다. 예, 이상기체. 이게 450K는 온도가 좀 그래도 낮은 온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상기체처럼 거동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낮은 압력, 높은 온도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온도가 높진 않은데 뭐 어느 정도 높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상온 이상의 온도가 돼서 이상기체처럼 활동할 것이고 그런데 압력이 좀 높죠. 1기압이 아니라 이건 18기압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그리고 큰 차이는 아닙니다. 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상기체 방정식을 사용해도 뭐 무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대발스 이퀘션 할때저 일반화 우리 1학년 학생들은 그냥 압력 계산 정도만 하면 잘 깨끗이 하면 되겠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챌린징 좀 도전적인 과제도 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피 한번 계산해 보자. 압력을 줄 테니까 부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이런 겁니다. 부피는 좀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3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제가 그거를 파이썬 코드를 짜 가지고 하라고 학생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축차 근사법이라든지 또 계산기 여러 번 누르면서 양쪽을 맞춰가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냥 파이썬 코드 짜면 쉽게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보통 권면을 합니다. 근데 요새 챗 GPT라고 하는 게좀뭐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거 갖고도 좀 놀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안 해본 학생들은 제가 참 전에 그거 강좌해서 만들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링크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요 정도로 풀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풀고,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